아니 잠깐 저건 소닉이야. 시체가 살아 움직인다. 어서 도망쳐! 저게 뭐죠? 배 부분이 반으로 갈라져 있네? 누더기 골렘처럼 기어 만든 건가? 모르는 사람 많은데 직구랑 고패는 티백 있는 데서 영케어다. 대바드 애기 그만. 이걸 이렇게 먹이네. 크크. 좀 더 심플하게 그려볼까? 형 이거 사자명 예외손이야. 그 소닉이 아 그렇다. 그 눈이 어서 도망쳐. 이렇게 생겼잖아요. 소닉이 소닉 이렇게 생겼잖아. 아 네 스톰인드 이중첩자님 아 네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안구가 이렇게 하나인 거 아니야? 어? 눈알이 하나가 있어서 보면 죽은 어? 동공이 두 개가 존재하는 나오지? 저거야. 응? 눈알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머릿속에 어, 눈알만 존나 큰 게 하나 들어있고 사실 저 손이 안에는 마리오가 들어있어서 배가르고 나올지도 응. 크크.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괴물이야 이거. 폴가이즈 안에 사람 해골 들어가 있던데 사닉도 해골 들어가 있나? 아니 눈알이 봐봐 면적 이 정도인데 보이는 쪽이 어? 심지어 이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눈알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 크기를 추정하자면은 머릿속에 눈알만 있는 거야. 소닉은 뇌는 어디 쓰는 걸까? 우리 사닉 그림에서만큼은 허옇게 그려주세요. 네. 여기 좀 이상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근데? 저 스킨 사닉보단 파란 거대 원숭이 같이 보이는 건 눈의 착각인가요? 형 설마 아즈텍이야? 시체가 죽을 벗겨서 옷에 입네. 맥주! 여기 좀 이상해! 소닉 가운데 갈라져 있는데 입인가요? 살구색 수염 자국인가? 눈, 눈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와. 지금 이게 타블렛이 익숙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지. 실례지만 소닉은 언제 성분할 수 있나요? 안 죽었어요. 소닉 배떼지가 갤럭시 폴드 접으면 보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어,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킹치만 눈알 두 개로 만드니까 불쾌한 골짜기에 곤익이 나왔는 걸. 아 근데 진짜 좀 뭔가 이상하긴 하다. 새가죽 장난으로 드립쳤는데 진짜 가죽이 돼버렸어. 미안해 소닉. 그러니까 동체 체력이 좋아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닐까. 빠르기만 한 운을. 난 아직도 그때 그렸던 소닉 그림을 잊지 못해. 약간 그거 어몽어스 같지 않아요? 소닉 어몽어스? 도제씨 마리오에게 파이프 맛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소닉 그려주세요. 배떼지의 선 보이시죠? 절취선입니다. 말 안 들으면 너도 저렇게 될 거야. 사닉도 엔티티한테 잡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소닉 소닉 바람돌이 소닉 우리들의 친구. 배부분이 갈라진 게 아니라 홍어 입술처럼 보이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요?
저 소닉 스킨이 순간적으로 심슨 가족 호머 심슨처럼 느껴졌다. 스벨런키랑 콜라보해서 예티룩 만들고 집어던지기 시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거 유고람인가요? 돌려서 여다지면 되나요? 뭐야, 사닉 임포스터였어. 중길 때문에 호머 머리 같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소닉 게임 선물해 드리려 했는데 없는 게 없으시네요. 시체 수집과 디귿. 아, 감사합니다. 소닉이랑 테일즈가 제일 좋아. 피부는 팔에도 달리는 걸 좋아해. 소닉 배선 보이시죠? 저기서 혀로 테일즈를 찔러 죽임 소닉이 임포스터임. 나저 스킨 영화에서 본 적 있어. 통나무 장사에 희생당한 소닉이 최후 맛집. 안우덕이님 배고파 말고 쓰게 집 찍으시라니까요. 누덕이 배고파. 아, 네, 은돌이랑 커비가 제일 조항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어디서 봤나 했더니 스포어였네. 감사합니다. 형! 형한테 그림 그리는 거는 힐링이야? 글쎄요, 뭐 힐링이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눈이 하나인 게 이상하다고 말하던 사람의 그림입니다. 그놈한테서 떨어져. 그건 소닉이 아니라 소닉을 흉내내는 무언가야. 개발자는 소닉을 입었는데 김도는 원숭이 주둥이를 달고 있어.
정작 반견병 걸려 미쳐버리고 소닉 가죽 뜯어 뒤집어 쓴 동키콩. 오늘도 참고자료는 띄워만 놓고 줏대로 그리시는군요. 조용히 하세요. 배가 갈라져서 입이 된다고? 너 임포스터지? 막지? 히히히 이 괴물 우리 마을에서 나가. 형 그런데 말이야 더싱이라는 영화 알아요? 거기에 나온 것 같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제대로 보진 못했어요. 형 저거 거죽이면 입속에서 본체가 눈 번쩍이는 거야. 응? 브러쉬가 이상하다. 아 이게 아니구나. 솔직히 이런 거 그리면서 뭘 얘기하라고 딴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 이 사진은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나 되시라고요, 키키을. 입 주변에 흐르는 거 소닉 카레죠. 입 안에 또 다른 입이 있어도 좋을 듯. 폴가이즈가 아니라 어몽어스 임포스터잖아. 이 아저씨가 어몽어스를 안 하는 이유는 현실 임포스터라서 아닐까? 신입. 분명 왼쪽이 처음엔 기괴해 보였는데 갑자기 너무 귀엽다 콜라보 잘했네. 입속에 테일즈 꼬리 피 좀 묻혀서 넣어놓자. 테일즈랑 합체를 시켜버릴까? 형, 폴가이즈 내부 해부도 그림 보셨나요? 그것보단 귀엽네. 봤어요, 그거. 형 눈 안에 눈 그리면 어떨까?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형 어떻게 기본 틀도 안 잡고 이렇게 바로바로 그리는 거야? 이것이 짬. 짬짜면. 참고 그린 참고 자료의 관계를 해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이다. 팬아트라는 게 한데 시계 팬아트라는 건가요? 김도 방송 보러 오는데 버버리 광고가 뜨네. 버버리는 이런 거 알까? 뭐? 버버리 광고가 뜬다고? 입안에 황금고리. 가능. 광고가 떠? 아직 구독 안 했구나? 소니 엑스
아, 네, 김진우님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월이니 방사능 물질이었나? 우라늄닌, 플루토늄닌 뭐 그런 거야? 입안에 혀가 왠지 마리오 모자처럼 보이는 거 같아. 형! 이 클립이 또르삼이 뒤를 이어 폴가이즈 공식 트윗에 올라가면 좋겠다. 응애 나 귀여운 아기 도붕이 배고파 응애 응애만 마조. 대바들 신규 살인마인가요? 꼬리 잡기가 아니라 꼬리 잡아뽑기입니다. 아, 네, 척추표세요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가 싫어서 오늘 처음 구독해봅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저 입 저거 마리오에 나오는 식인 꽃천이야? 닥터 예그맨 너는 진정한 아기를 모른다. 광기의 끝을 맛보아라. 음속으로 달리다 초자연적인 판자 맞고 링뿌리는 신규 살인마 그리는 거 맞죠? 빗줄은 굳이 없어도 채색으로 때우자. 발이 어떻게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 보기엔 저래도 송곳니 발달 안 된 거 보니 초식동물 같은데요. 안에 또 폴가지가 있는 거임. 존일라 기계 안 돼. 폴가지 어떻게 생겼지? 아, 네, 64세 정강욱 목사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게 받은 척추 아주 높이 평가. 가드 고 피스트. 도영 와이프에게 태교 방송으로 형 방송 추천해서 좋은 일 한 거 맞지? 아, 네, 혼후 승결 주의자님 감사합니다. 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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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참 완벽한 S라인이군요. 건강한 척추 가능. 정말 멋진 작품이군요. 아, 네. K2 아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닉 왜 그래? 너 임포스터야. 김도는 다음 주에 결혼을 한다. 무슨 소리야? 와, 20개월. 와, 손님.
아, 네, 트위치 대학생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HR 기거 선생님도 하늘에서 이 작품을 보시면 기립박수 치실 듯. 그 기거 선생님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파랑은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방 인테리어 사업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죠. PC방이랑. 그 뭐지? 이름 사이버리아 PC방이었나? 아, 그 노래방도 있는데.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HR 기거 선생님 컨셉에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그 있거든요. 발을 그냥 양쪽 다 그냥 앞으로 놓자. 사이버리아 노래방이었나? 와, 2929, 29. 사이버리아 노래방 맞는 것 같은데. 아, 네, 포크나이트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대는 레알 세기말이라서 노래방에서 에이리언 어깨 동무하고 노래 부름. 발은 약간 작게 만드는 것도 앙증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작진 않네. 이 신발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응? 김도형 진짜 잘 그리시네. 그림 전공했어? 아니요, 저 못 그린대요. 나이는 오는 날이다. 우리 고슴도치 민족 최고 지능의 결정체이자 금지인 것이다. 김도는 1,000원을 좋아한다. 10,000원은 싫어한다. 뭔 소리예요? 저는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스트리머 하지 말고 그림 쪽 나가봐. 게임하던 거랑 그림 그리는 거랑 시야가 같네. 위에 거 보고 왕증하단 말이 나오고. 작게 그려도 되겠다. 김도는 1,000원을 좋아해. 김도는 1,000원을 좋아해.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이빨은 작아도 같지만 폴가이즈 썩은 물은 저거보다 더하다. 먹는 걸 좋아해. 김도님 스펠렁키 이 한글화 된다고 합니다. 한 스트리머로 인해서. 와, 설마 그분? 옆집은 어떻게든 잘하게 이 집은 어떻게든 버그로 게임 터지신 분은. 아, 공부해야 하는데 김도가 방송 켰어. 김도 때문에 공부 못해. 감사합니다. 유행은 또 돌고 도는 거라잖아. 그럼 또 세기말갬성은 오는 걸까? 맙소사. 얘랑 김도 블라이트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글쎄요. 폴가 이제 썩은 물이면 8-8개고 이베얼리언으로 표현해야 함. 오른팔은 굵고 왼팔은 가늘다. 설마 오른손만 운동했니? 가끔은 형이 그린 가슴 크고 이쁜 역해도 보고 싶은데 절대 안 해주겠지. 정답 폴가이 골리앗에 탄 임포스터 맞지? 입이 조종석이지?
평 플스로도 점프킹 있더라 플스로 해볼까? 플스로도 점프킹 있다고? 아 진짜? 뭔가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은데 갑자기. 뭔가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은데. 괴물 중에 가장 멋있다고 느껴지는 게 에일리언이랑 프레데터인데 형은? 저는 딱히 오늘 돈에는 대한적 십자사에 기부됩니다. 아마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괴물 중에 김도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함. 감사합니다. 먹다 남은 테일즈 가죽도 추가하자. 한쪽 화면은 김도 방송, 한쪽 화면은 강의 자료와 공책 필기 중입니다. 아하, 좋다. 예, 그럼 내는 적출을 뽑으러 왔다. 뒤에 슬라임 웅덩이와 허우적거리는 시체 아니 탈락자들 표현해줘. 소닉 테일즈. 난 김돌 좀 무섭던데 님들은 안 그러? 꼬리를 달아줄까? 테일즈 꼬리? 테일즈는 워전겨. 테일즈 꼬리를 달아주는 거지. 꼬리 잡기 하다가 내장 파먹기 생겼네. 아, 네, 진짜 치즈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거네특 안 들어줌. 테이즈는 꼬리가 두 개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크리처인데. 형 와콤 타블렛 사용하나요? 네. 왕관 씌워달라고? 입은 사람 문화요. 폴가이즈 왕관. 형 이건 팬아트가 아니고 그냥 소닉 개패는 아트인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하나 묻네. 아이고야, 웃자노. 왕관이 근데 멋대로 그리자. 테일즈, 이제 우린 하나야. 에드워드 오빠, 놀자. 작게 그릴까? 약간 거대 느낌으로. 피자 가게. 아, 네, 니마 부활좀님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콤이 악질인 게 와콤 제품 쓰면 다른 걸 쓸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코미 그 디지털 타블렛은 되게 잘 나오죠. 시내에서 내가 왔노라. 신티크도 있고. 나는 어렸을 때 테일즈가 남자라는 사실에 꽤 충격 먹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 난 이미 알고 있었지. 소닉의 가죽 너클즈의 팔 테일즈의 꼬리 는 혼종 비명. 왜 폴가이즈 왕관을 쓴 폴가이즈 머리를 쓰고 있지 않죠? 외쳐 22 아내 몰래 라면 먹다가 네, 등짝 터졌다고 알리세요.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정도면 이마에 카오스 에메랄드 소울스톤처럼 박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그리면 전에 하던 허니 셀렉트나 더 해주시오. 싫어요. 님들 그거 함. 이제 두 달하고 반만 지나면 태기형 나이 40인. 웨일이 인게임 원본이 기괴하다 했더니 눈깔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네. 어이 소닉! 테일즈는 못 챙겨? 어서 도망쳐! 43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브로긴 아이라는데 김도영도 그렇게 돼. 아니요. 유혹에 많이 빠지는데. 지금 왕위를 계승하는 중. 아 여기가 아닌가. 40살이라고 하지 말고 좀 젊어 보이게 30살 10년 차라고 해주자. 볼 때마다 산어머니 같아. 나는 형이 소리 지르고 분장할 때보다 평온한 얼굴로 그림 그릴 때가 더 무서워. 감사합니다. 떨어져. 그 놈은 소닉이 아니야. 소닉의 가죽을 뒤집어 쓴 무언가야?
알 수 없는 장인 정신. 공식 트위터가 이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어디 샀냐? 28개월 동안 왕어야 이게? 아, 내 프로젝트 펑키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닉은 링을 먹으면 척추에다 끼는 건가? 형 나중에 미키마우스도 저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아까 먹은 초밥집 슈프림 올라올 것 같아. 22개월 기념 허미 이게 뭐시여? 아, 네, 지옥행 예약자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팬사이트에 팬아트 올렸다가 밴당한 적 없으신가요? 상습범인데. 없는데요. 저런 친구들이 뒤에서 잡아당기고 앞에서 길막한다니 너무 무섭고. 사닉은 임포스터로 부활했습니다. 그것처럼 생겼다 포켓몬 중에 피카츄 가죽인가 뒤집어쓴 포켓몬. 그거 따라큐 아닌가? 따라큐. 이것은 폴가이즈 제작진의 업보인가 아니면 세가의 업보인가 둘 다구만. 의외로 정상입니다. 형!
이거 완성되면 폴가이즈 공식에 소개하나요? 해도 되나요? 해보던가. 이 소닉을 서부 제로가 좋아합니다. 아 그렇다. 플루리스 빅토리 페이탈리티. 누가 저거 흉측하게 반갈해놨어? 누가 임포스터야? 대머리가 임포스터야? 아, 좀 더 징그럽게 하고 싶은데?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자. 보고 있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러니까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아 감사합니다. 저격은 시청자가 했는데 혼은 폴가이즈가 나는 이상한 상황. 하이스코어라는 게임 다큐에서 소닉의 탄생기를 보다가 이걸 보니 착잡하네. 폴가이가 혹시 폴아웃 출신이었나요? 물음표. 근데 소닉은 왕관 대신 링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방에 고등급 시각적 재해 발생. 완성했어. 완성한 느낌이야. 사람조차가 배에서 침 줄줄 흘리면서 유 아 투 슬로우 느려.
형 이거 보다가 밥 준비하려고 일어나 멀리서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아. 감사합니다. 12등급 사이오닉 에너지 발견 칼날 이 아니네.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워프 폭풍에 휩쓸려서 합쳐진 소닉이랑 테이지인가? 봄날 음식 삼계탕 vs 염소탕. 됐다. 게임이 나겠다. 초집중. 아, 네, 쪼쪼우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다, 뭔가 하나 더 그리고 싶어졌어. 뭐 그리지? 관계의 이유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기다려봐. 낙서하고 싶어. 형들은 게임 많이 해서 부작용 온 거야. 빨리 똥겜에서 정상으로 돌아와줘. 어몽어스 그려봐야지. 샤루 그려주시오. 어몽어스 그린다. 형 기에르모 델토로 좋아하는구나. 다 그렸다. 어몽어스 완성. 색칠까지 한다. 방금 그게 데드소닉 폴가이즈라는 게임에 나오는 살인마 맞나요? 이거요? 자, 이거 저장을 안 했네? 기다려봐. 폴가이즈 신규 캐릭터 김도 그려줘. 저거 트위터에 올리면 어, 뭔가 화 날 것 같아. 그 관계자가 리트윗 할 것 같아. 고소 당한다고? 지금 당장 올린다. 지금 올리러 갑니다. 폴가이즈가 임포스터에게 쫓기는 거 그려줘. 내가 본 폴가이즈 소닉 스킨. 폴 영어로 써야 돼. 나의 첫 인상. 이 영어 번역기 써야지. 구글 번역기. 마이 테이크 온 폴가이즈 소닉 스킨. 테이크온이 뭐예요? 첫 인상이 마이 테이크온이에요? 테이크온은 마이 퍼스트 임프레션? 오케이.
좋았어. 네, 해석 같은 표현인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어, 이미 올렸어요. 지금까지 김도랜드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컵이 안 보고 그려야지. 고양이 어떻게 그린 거였지? 직접 찾아가 보여주는 쥐어펜 아트. 고양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멘붕게이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커비 후야 자야 두야랑 뒤에 술 취해서 개가 된 겨울우리 그리자. 커비야, 너 혹시 3대 500 치니? 커비가 개냥이긴 한데 진짜 개 같은 고양이가 되어버렸어. 커비 스프마 하는 거야? 캐 맛이 갔어? 아, 네, 아싸리님 감사합니다. 다리요? 묻혀 있어요 지금. 끔찍해라. 이 자식은 벌건 대낮부터 밥 처먹고 뭘 그리고 앉아 있노. 똑같잖아. 응? 아주 똑같이가 있지. 그러니까 다른가? 다른데? 완전 다르구만. 전혀 안 닮아. 지금 베란다에서 자고 있는 거 데리고 와서 심기가 불편하셔. 좋아, 다시 그린다. 고양이. 아, 근데 보면서 그리면 이 느낌이 안 살아. 뭔가
고양이가 털이 막 거비? 보면서 그리면 느낌이 안 살긴 애초에 생긴 대로 그리기 싫은 거잖아. 거비? 왼쪽에 있는 캐릭터 김동님의 티셔츠 캐릭터인가요? 이쁘네요. 요괴 같은데. 커비? 형! 밥 먹으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황금 홍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빼걸로 스프마 한잔 하실. 평소 심한 학대를 받아온 집사의 불안정한 심리가 드러난 그림. 지옥불황운지대역 병술사정령 커비. 귀내가 사람이었으면 아빠 미워어유 하면서 방문 팡 닫고 나갔다 리으리응. 용문신 오늘치 추출을 할당량을 못 채웠습니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멀티플라이 동료인 척 하다가 마지막에 주인공 등에 칼 꽂고 정체를 말하는 배신자 용문신 커비. 님 출입값 이제 곧 드릴게요. 제발 제 가게만은. 와, 암컷이라고 가슴을 절에 그린 거야? 도대체 뭘 그린? 도 지마의 용커류 비즈마. 거야동 카지파 행동대장 커비. 용문신한 호랑이인가? 어 그래 맞아. 이번에 LOL 신캐 나왔다면서. 트위치 정지 막 좀 볼래? 이딴 세라핀? 식으로 그리면 알지? 처신자라라고. 세라핀 이 뭐 인싸 캐릭터라던데?
어? 뭐 연예인이야? 얘는 직업이 뭐야? 교도소 출신인가요? 응? 직업이 뭐야? 가수? 정답 발톱을 깊이 깎은 집사를 돌아보는 커비빈님. 아이돌? 아 아이돌 스타? 그렇군요. 어여쁜 딸이었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복수의 발톱을 갈며 하루하루를 단련. 세라핌 넌 오늘 죽었다. 형! 커비 사랑하는 건 맞아! 의심스러운데? 예, 그 뭐지? 아, 그렇다! 이번에 KDA 새로운 멤버라며. 도망가 세라핌. 아 소나잖아.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얘는 뭐야 뭐? 어? 무슨 뭐 세일러문이야? 야 씨 반짝이 옷을 입고 그냥. 아 가수인가 보네. 트로트 가수야? 얘는 특징이 뭐지? 이게 뭐 무슨 보니까 스킬이 소나랑 좀 겹치던데? 응? 뭐 듣자 하니까 이제 소나 실직했다고. 속지마 작업자 트오버산 중국해야. 아씨 뭔 당원이야 미친놈들아. 일단 캐릭터만 보자고. 응? 맘에 안 드는 캐릭터라도 김도의 손에 걸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 자, 어디 보자. 필트오버 출신이야? 아, 부모가 자훈 출신이네. 필트오버면은 그 공돌이 걔네들 아니냐? 그 뭐지? 기계도시? 마법공학도시인가? 뭐야 스커너랑 교감을 할 수가 있어? 오 무슨 마법공학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예전에 소나가 바이랑 자매였다는 떡밥 있었는데 사실 얘랑 자매 아닐까? 서포터야? 오. 캐릭터 어떻게 생겼냐? 이 스킨이 뭐야? 저거 초시공 마르크스 아이돌 대표곡 혁명 기억하고 있습니까? 맞지? 뭐 트위터도 해 얘? 어. KDA 스킨이 또 따로 있어? 인싸인데? 좋아 인싸답게 그려보자. 인싸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인싸 그리는 법 추천받습니다. 어떻게 인싸처럼 그리지? 스카너랑 교감 가가 아무리 히토미를 많이 봐도 이건 불가능. 그냥 그래야겠다. 소나는 웃고 있다. 머지않아 리메이크되어 성이호환이 될 것이다. 형! 게이밍 슈트 새 디자인 그리시는 거죠? 아, 네 철기무사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그렸던 갈고리 걸고 달리는 팩미니처럼 그리면 돼.
완전 잘 그리고 눈부터 칠해야지. 6개월 동안 인싸 김도 방송을 보고 있다고 알리세요. 아, 네, 류푸쿠이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수수한테 크크 인싸 크크 그리는 버블 크크크크크크 아니 크크크크크크. 제가 아름답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말더듬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펌킨젤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에 인싸가 없는데 인싸 그리는 법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 넌 짭소나야 라고 보냈다가 트위터 차단 먹은 사람 있음 키키을. 대포미니언 3마리 앞에 섞는 걸로 그려주세요. 약간 무민같이 그려졌는데? 뭐 프로게임단 코치가 너 소나 아니냐고 하니 블랑 먹었다고 함. 소나 좋아해서 사실 좀 밉게 보였는데 형이 그린다니 도망치게 하고 싶다. 소나는 잭스가 말하게 해주잖아. 이거 아닌가? 지랄 노. 출시도 전에 이미지가 망해버렸다. 널 인겜에서 어떤 눈으로 봐야 하지? 거풀. 인싸면 당연히 한마 유지로처럼 그려야지. 형 한마 유지로만한 인싸도 없어. 초롱초롱한 눈. 대표곡 내 남자친구는 정치위원 노동 기억하고 있습니까? 초롱초롱하게. 무민 표절 논란. 뭔가 징그러운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해외에 수출되면 어떡해? 너무 무서운데. 그럴 일은 없을 듯. 얼굴이 이상한데. 인싸란 게 무민이야? 무민처럼 눈을 다시 그려보자. 눈을 좀 더 크게 그리면 될 수도 있어. 눈이 너무 작아서 그래. 이상하다. 머리카락이랑 눈화장 그리기 전까지는 되게 귀여웠는데. 형 이거 아까 커비처럼 어깨깡패로 그려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형 그림 잘 그릴 수 있는데 일부러 어그로 끌려고 이악 물고 이상하게 그리네. 아닌데요? 안 쓰고 있는 아 이상하잖아. 완전 이상해. 인사는 인간 사이코의 줄임말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아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뭔가 아니야. 물쾌한 골짜기잖아 이거. 잘 몰랐는데 입술이 생기니 확실히 징그럽네요. 예. 물쾌한 골짜기야 이거. 안돼 안돼. 그래도 기왕 그린 거니까 완성은 시켜봐야겠다. 얼굴 지우고 밑줄로 바꾸면 아. 기왕 그리기 시작한 거 완성은 시켜야지. 에나벳. 완성은 시켜야죠. 안녕? 난 조이야. 넌 이름이 뭐니? 김도 그는 인사를 그릴 줄 모른다고 한다. 아씨 어렵네. 아, 네 이깨님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난이도가 있어 좀 캐릭터가. 정답. 머리 잔뜩 길러 여체화된 김도 오빠. 오빠빠. 벨트에 뭐가 달렸어 얘는. 어 좋아. 형! 어줍잖하게 인싸로 그리지 말고 형 원래 그림체로 그리자. 됐어. 완벽해. 정답 중국산 짝퉁 피규어. 닥쳐. 마이크야 이거? 아, 마이크. 이런 느낌? 이 뭐 날개도 있어 얘. 이게 뭐 날개가 아니야. 뭐 머리띠인가 저거? 이게 귀엽게 그리려고 했던 응. 거라는 게 더 소름이네. 봐, 내 완성 시킬 거야 이제. 인싸인가 봐. 왜 이게 더 좋지고 된다. 응? 이게 뭐 뭐가 달렸어 막. 형 이거 DX2에서 찾아오는 거 아니야? 짝퉁 LX 같은데 겨울 계곡. 형님 그냥 점레피로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야. 시끄러. 눈을 조정해야겠어. 사촌 누나가 너 미대생이니 조카한테 그림 좀 알려줘라 했을 때 본 그거 같아요. 오케이. 거여동 38세 이태기님의 계정명이 당국의 제재를 받아 이상한 소환사명 74로. 정답! 닭다귀? 나 이게 다음 대바대 살인 많은 마이크로 사람 패는 건가요? 조용히 하세요. 이 눈썹을 다시 그려야 돼.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제 중국인 비하라고 이주정지당한다. 닥쳐.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형! 근데는 어떻게 그렸던 거예요? 아, 이 눈쪽 이쪽이 좀 마스카라가 진한데?
정답. 척키 신부. 눈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 눈을. 안경알은 있는데 태는 안 보이네요. 무태인 건가요? 어? 눈을 다시 그려야 돼. 정답.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세라핌 출시 후 어? 이걸 안 쓰네? 상영 맛 좀 볼래? 아니야, 일단 완성을 시켜보자. 완성을 시키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려도 되니까 지금 원래 과정이라는 거는 그리지 말고 제대로 좀 그려줘. 그냥 과정에 불과해. 이 완성을 시켜야 돼 일단. 뭔가 애 중국어로 노래 잘할 것 같아. K-POP 계속 거라 대세는 C-POP이다. 마이크 들고 코스튬 입은 게 고인물 토끼 본듀 같아. 형 이거 아이돌에서 그냥 누더기 전사된 거 같은데. 언니야 조용히 해봐. 제재를 피하려면 위에 메이플이라고 써두자. 이게 눈이 이상하지? 근데도 형! 저거 진짜 중국인 캐릭터야. 이 눈이 이상해. 새로운 생존자 세라핀입니다. 오케이. 반짝이. 저 눈! 저 눈! 저 눈을 봐. 우릴 쳐다보고 있어. 반짝이. 녹색. 형 어몽어스 캐릭터 귀엽던데 그거랑 합쳐서 그리면 인싸처럼 보일 거야. 오케이. 완벽해. 새로운 살인마인가요? 글포 존버갑니다. 그 덱스터 연구소인가 옛날 외국 만화에 나오는 남자의 보모 누나 닮음. 어? 한쪽 다리는 인스타에 너소나 MK2지? 이 색깔 아니네. 하면 차단당한다. 진짜다. 진짜? 김도롤 계정 정지사요. 그림 형 눈동자가 고민이면 별 모양이나 하트 모양으로 그리면 반은 먹고 갈거. 형 어느 만화가한테 배운 건데 대충 그리고 이마에 이름만 박으면 돼. 어, 좋은데? 그 방법 있었지. 라인전 하는데 적 챔프 평타 한 방 남았는데 정글이 강타로 저, 뺏어 먹은 다리는 상황. 스타킹이 아니야. 아, 흰스타키. 저 파란색 점은 몬스터 피가 튄 건가요? 호달달. 개바드 신규 살인마 소나 MK2를 소개합니다. 귀엽게. 귀엽게 만들어준다 내가. 오케이, 귀여워졌어. 오케이. 이제 눈만 좀 리모델링 하면 돼 이제.
다음부터 엄마한테 김도 방송 본다는 것을 걸리지 않게 야동을 틀어놔야겠다. 눈알 없는 게 더 이뻐 보이는데. 다리 사이에 머리카락 색 안 칠해졌어요. 수정해주세요. 소나이보다야 돈가스 망치로 후두려 패는 어드 전사가 더 개성있지 밀링 크크. 야동은 정상범이지만 김도방송은 정상범이가 아니잖아. 세라핀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짭소나 그렸으니까 근본인 소나도 그려주실 거죠. 정보 얘는 출시하자마자 초월급 KDA 스킨을 받는다. 앞날이 보인다 보여. 오케이 완성. 너무 잘 그렸고. 역시 난 천재야. 애들 그림 같은데 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섭지? 조용히 해. 이분 아깝게 좀 더 낫던 것 같아. 왜 양말이 짝짝이냐? 얘도 정신이 없네. 소나가 말만 할 수 있었어도 KDA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대체 어떤 원한을 갖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드시는 거죠? 손에 들고 있는 거 막대형 독일군 수류탄 맞죠? 발밑에 피적된 소나 그려주세요. 형 혹시 라이엇이랑 뭐 문제 있었어? 아니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사람들을 매우 흥분시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만드는 김도의 그림 실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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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건 아니야. 만화적으로 표현해. 처음 중예였다가 수정되니까 카툰 캐릭터고 마지막은 살인자군 역시 김도야. 저 녀석 사람을 죽이고 웃고 있어. 귀엽게 메롱하고 있는 걸로 만들자. 메롱. 우리 집 구글 홈이 또 형 말에. 아, 조이잖아. 이거 약간 조이 같은데. 내 말은 무시하는데 비법이 뭐야? 예? 아 감사합니다. 라이엇이 꼴밖에 하잖아. 그림 맛 좀 볼래? 약간 얘 미소가 생명이네 얘는. 이렇게. 얘들아 소나는 마음이 크다고. 어딜 소나랑 비벼. 세라핀의 이 루피 루피 웃음. 이게 바로 터키의 신부라는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웃는 게. 계속 보니 이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탑스타조 2.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라이엇이 보면 어떻게 하냐는 분들 계시는데 김도 방송 의외로 국제적임. 세라핀. 잘 그렸다. 이 정도면 잘 그렸지. 아 이거 석희 대서 본 적 있어. 너 힘들어 잘. 와 이걸 살리네 겜자슨. 어, 소닉처럼 되고 싶어? 자신 잘하라고. 퇴근하고 왔는데 캐릭터가 왜 돈가스 망치 들고 섬뜩하게 웃고 있어? 아 네 코아분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봤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소닉이요? 마테스탄인가요? 그라나다. 이거 보고 그린 건데. 이 여자 불과 5분 전에 저 팀 원딜과 석굿을 찢어 죽였다. 완벽하게 다리가 상체랑 어긋나 있는 거 보니 위로 올리면 합체 모드인 거지. 아, 네 하겐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형님 오늘도 신세 많이 졌습니다. 후. 아, 네 현자타임님 감사합니다. 여기 좀 이상해. 잠시만요. 매튜 울음소리. 사이다 마셔야지. 와 노형 그렇게 안 봤는데 나쁜 형이네. 죽은 소닉을 꺼내서 저렇게 만들다니. 안 죽었어요. 소닉은 현역입니다. 점례는 꼴 잃는데 세라피는 꼴 받네. 에이 처신 잘하라고. 자꾸 보고 있으면 동키콩 같기도 하고 묘해. 문어 소환술 일라오이? 일라오이가 어? 그거 문어 들고 다니잖아요? 피토미에 언제 올라오냐? 문어 들고 다니잖아. 장바구니에다가 문어 들고 다니. 대바대 생존자 하나 그려볼까? 이거 내가 그린 거냐고요? 네. 아저씨 어몽어스도 가볍게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몽어스 저 개 잘 그려요. 볼래요? 저 어몽어스 진짜 개 잘 그려요. 다 그렸다. 갈고리에 걸고 있는 클 그려져요. 생긴 게 임포스터. 임포스터는 약간 괴물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외계인이 정답 본범엔 인간 세상 때려 부시는 게임.
DLC도 줬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임포스터. 저는 어몽어스 아직 못해봐서. 팩맨이 그려볼까? 팩맨이 사이다 짜글거리는 소리가 나요. 아저씨는 WAP를 보셨나요? WAP가 뭐지? 에이핌? 카디비 노래? 정답 밤에 야식 먹다 걸린 화살 그림 버전. 정답 토미의 정답 초창기 마음의 소리 조서. 너 봤구나. 분명히. 안쪽 눈이 조금 더 커야겠다. 방송 보고 스피릿 헤어러 샀는데 너무 힐링되고 좋다. 형 그림만 빼면. 응? 뭐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권장 브라우저를 선보입니다. 안 써. 스피릿 헤어러 재밌어요. 약간 스타듀밸리 같은 게임. 저걸 계속 되지? 역시 비열하게 생긴 게 생존마 답네요. 죄송합니다.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아, 네, 깜장색 글라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학교 뒤에서
담배 피는데 교장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앞머리가 김도님 앞머리를 닮았네요. 기분 탓인가? 예전 풍성도 시절을 보는 듯하다. 저 오늘 이발했어요. 저 오늘 이발해서 완전 이발하는 사람 됐음. 이발도 정답. 탕수육 먹었는데 열쇠 나와 드는 순간 살인마랑 눈 맞주침. 지금 짜글거리는 소리 뭔지 알아? 안 써봤는데 사이... 시선은 모니터고 손은 아래에 있으면 이질감 같아. 사이다 사이다 김 소리에. 정답. 한자로 참교육한 줄 알았던 토구의 도끼가 등짝에 꽂힌 팽민이. 지금까지 그린 걸로 봐서 김도가 결혼 안 하는 건 현실에 팽민이가 없어서다. 방금 볼일 보다 왔는데 대체 어쩌다 소닉에서 이토 중지가 나온 거죠? 백민인데요. 탕수육 먹고 불토까지 먹는 클로데타는 김도를 본 팽민이네. 정답. 세라핀 그림 보고 자기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을 받아들임. 원래 머리카락 짧을수록 금방 감성이 돼서 자주 손봐줘야 돼. 불토 터트리는 팽민. 극사실주의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었군요. 불토의 맛을 보고 있었어. 어렸을 때 책 사이에 꽂아뒀던 성적표를 엄마가 찾아냈을 때 그 느낌인데. 정답. 아들이 한 놈 더 올라갑니다 하는 방송을 보는 걸 지켜보는 엄마. 확실히 이쪽 눈이 좀 더 크네. 김도형, 그런데 팽민이 스토리 아세요? 제 몰라 프로게이머였다면서요? 몰라 그런 거. 개구 닿는 걸 본 팽민이. 좀만 줄이자. 여기가 얼럭키 이토준지 방송인가요? 정답. 알고리에 걸린 동료를 보고 점수 먹을 생각에 기쁜 팽민이. 와, 엄청난 빈. 김도 아저씨한테 1,000원 줘야지. 감사합니다.
아 김도님 매너 좀. 정답이 몇 글자인지 오른쪽 위에 검은 원 찍어주셔야죠. 혀 낼름거리는 거 보면 백허 살인마 도발하는 거임. 이 아이는 커서 왼쪽에 싸니기 됩니다. 앞으로 이 그림으로 생존마들 이름 가려줄 거지. 정답. 대머리에 혀를 내미는 팽미니. 정답! 킹 던지기로 짱돌 들고 팀원 죽이는 팽민이! 아 네 카르링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김도 아저씨에게 5,000원 줘야지. 5,000원 감사합니다. 형! 토끼 아니 돼지기 어디 갔어? 팔랑팔랑 빗대기. 다들 겁나 막 던지네. 정답 똘똘똘이 TS. 이제 저 만두로 다른 생존자 스턴 걸어서 미끼 던져놓고 탈출하려는 상황이지? 행민이가 무슨 살인마보다 엔티티랑 깊은 관계일 것 같이 생겼냐? 아 네 일렉스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바대 해외 영상에 김도형 간간이 나오던데 김도 캐릭터 언제 나오냐? 그런 건 안 나옵니다. 형형 포토샵 다루는 테크닉에 가버려서 해응. 감사합니다. 너네들 진짜 말 막 던져서 커피 마시다가 살해될 뻔했잖아. 이게 랜선 암살인가? 불토를 맛있게 먹는 팽민이. 브금의 스타듀밸리 브금도 넣어줄 수 있어? 싫어요. 나 저거 이토준지 만화에서 본 적 있어. 가게 지킬 때 이상한 방송 안 볼게. 왜 그래? 울지 마 엄마 유.
활짝. 이 맛은 불멸이 맛이구나. 방송 보면서 밥 먹는데 왜 이리 잘 넘어가나 모르겠어. 나 좀 여기 좀 이상해. 맛있게 드십시오. 정답 딸기맛 페레로 로쉐. 정답 김보 뒷동수 잡고 있는 행민이. 채굴 그려주세요. 대바대를 글자에서 만들었으면 엔티티 가고 대신이고 팽민이가 젤라가인가? 정답 장구를 공으로 만든 팽민이. 팽민이 만두를 선명하게 핥고 있었다. 내 생각에 리민조 각본은 리민 같은데? 나 좀 여기 좀 이상해. 독일은 지배하는 팽민이. 감사합니다. 불토 부시는 팽민. 귀신 같은데. 그런데 대바대에서 여성 외모 순위 1위는 쉐릴이겠지. 아, 쉐릴이 최고죠. 쉐릴은 인정이지. 동상 걸린 팽민이 스킨인가요? 응? 불토 부시는 팽민인데요. 당연히 해그가 제일 아니냐? 그래봐야 손전등 들고 있는 크리 자기보다 이쁜 캐릭 전부 해치울 거임. 눈에 핏줄 그리면 더 무서울라나? 무섭겠죠?
입가에 빨간 국물 흐르는 거 그려주세요. 입가에 왜 빨간 국물이 흘러요? 왜죠? 입가에 왜? 불토를 먹었나? 팽민이 뒤에 총구 작살총 살짝 보이게 그리면 더 좋을 텐데. 아, 부상당해서. 다음 작품으로 열쇠 들고 있는 사인파 스텔스 클 부탁드립니다. 빛반사되는 거 보소. 이게 RTX인가? 지금 차기작 공포 웹툰 구상하는 거 맞지? 아니라고? 그럼 저건? 아니 손에 뭐냐고요? 이거 불토인데요? 불토 뿌시고 있어요. 불토가 아니라 불토 깨고 있는 드와이트 같은데. 근데 생존마가 저 정도로 진지한 눈빛이면 살인마는 지된 거다. 응? 뭐지? 김도형, 매튜는 살인마 최소 몇 시간 했을 것 같아. 매튜가 생각보다 많이 했을걸요? 형 평소에 컵이 싫어해요? 안 좋은 감정 있는데 억지로 키우는 거 아니죠? 컵이랑 야! 야! 사이가 좋습니다. 그거 손대라! 좋은 말로 할 때 손대라고? 그렇지 말라고 유유! 내가 눈이 돌아갔는데 생존에 대한 갈망인가? 불토가 아니라 살인마 두개골 쪼개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답 마시멜로 녹여 먹다가 불 붙어 버린 톰이에. 서로 저 새끼가 인포인가 하는 거네. 정답 어노잉 톰이에. 아둔 토리다스. 아하, 좋다. 매튜, 여기 좀 이상해. 아둔 토리다스. 김도님에게 21개월 동안 정기 구독했음을 알려주세요. 아, 네, 아임 해피 쓰리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형, 근데 어몽어스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그리는 건 재미 들렸어? 그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기가 쉽잖아. 임포스터의 혀가 크루원을 적나라하게 핥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래야지.
캐릭터랑 폴가이즈랑 서로 노려보는 거 그려주세요. 임포스터랑 폴가이즈랑 노려보는 거. 폴가이즈 어떻게 생겼지? 매우 심각한 어몽어스 중독증입니다. 지랄하네, 네가 임포지. 둘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둘 다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 옆에 있는 거 폴가이즈야. 소닉이지만. 이 할아버지가 스팟으로 살인마들 괴롭히는 거 그려주는 거야. 폴가이즈 어떻게 생긴 게 뭐가 중요해. 결국 형맘대로 그릴 거면서. 완성. 다이어트 때문에 계란 두 개 먹었는데 그런 현실성 있게 고향 만두 개 땡기며요. 형 다음 그림은 레포대 사인방과 대바대 살인마 한 명 그림 그려보자. 손가락이랑 발가락처럼 생겼네요. 김도는 임포스터였습니다. 또 손가락 같이 생긴 게 눈을 그따구로 뜨냐? 너 임포스터지? 여기 있다. 빌. 빌 할아버지. 형! 나 군 면제 받았어. 도형 방송 챙겨볼 수 있게 됐어. 아, 좋다. 아, 예. 감사합니다. 비밀 할아버지. 간지나는 할아버지일까, 정예 버전일까, 어몽 버전일까, 폴가이즈 버전일까 의심된다. 약간 그 약간 이 강렬한 인상이 중요해요. 아이 환거 폭바트.
강렬한 인상이 중요한. 이 형이 진지하게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러고 있으면 괴작이 나온다. 김도님이 가상의 캐릭터만을 그리는 이유는 선임한 변호사가 없기 때문이다. 빌할배 살아서기 고생하더니 이젠 엔티티에게 개고생하다가 이젠 김도한테. 정답 루이스가 힐팩 들고 튀어서 빡친 할아버지. 개세게 생겼네. 강해 보인다. 공숙부금의 이런 그림을 보니 해변가에 너굴사장 목만 내놓고 묻어버릴 것 같다. 정답 행복한 35세. 왜 원펀맨의 군인 고릴라 괴인 생각나지? 스타일이 비슷하긴 했지. 근데 어차피 군인 타입이니까 걔도. 그러니까 대바대란 게임이 저 할배가 모든 살인마들 조지는 게임이란 거죠. 집에 쳐들어온 도둑 3인방 쓸어버리는 영화의 장님할배 같다. 1년까지 1개월 남았다고 알리세요. 아, 네, 말라리아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빌할배 살인마들한테 아르헨티나 백브레이커 날릴 것 같은 포스인데. 정답 메탈 기어 솔리드 4 늙어버린 솔리드 스네이크.
대충 팔찌식의 스플린트 자가 치료 퍽 들고 온 비달배. 잘생겼어. 왠지 스타일 원화 같은 데에서 나오려다 잘린 캐릭 같이 생김. 군대 있을 때 부대 원사님이 족구할 때 저 정도 코스였는데. 방금 전까지 세리핀 인싸 버전 보다가 이거 보니까 현타시계 오네. 목 두꺼운 만두기 이건 건들면 뒤진다. 완전 멋지고. 군에 있을 때 베레모 진짜 싫어했는데 차라리 팔강모가 간편하고 멋있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멋있다. 내가 피고 있는 건 담배가 아니라 자네의 제사상 향이라네. 야시. 뭐 뭐야 무서워 엄마. 네 현자 타이님 감사합니다. 놀러와요 팔찌의 숲. 저 정도면 할배 살인마들하고 정면에서 치고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동숲과 대바대 콜라보 새로운 주민 소닉 팩미니 국건이가 추가되었어요. 할배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안 보인대. 보통 저런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시골에서 발전기 고치던데. 그리고 샷건. 아, 네 진노의 날님. 퇴근 퇴근 담배 시계 땡기네. 30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살인마고 런굿 네 명이 발전기 돌리는 것 맞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왠지 담배 뱉으면 일직선으로 날아가서 상대 눈을 지지는 공격을 할 것 같다. 러시아에서 만난 16세 어린 소년 전사 하나자와 루리짱입니다. 그 누구야? 뭔데 그게? 지금 형이 그러는 거 대바대가 아니라 한마바퀴에 나와야 하는데요. 아, 제가 또 바퀴를 좋아하죠. 할배 눈이 무슨 색일까? 어이, 비로 이렇게 죽상이야. 녹색일까 그냥? 갈색일까? 갈색이 자연스럽겠지. 팽민이가 불토 먹다가 저 할아버지한테 걸렸으면 그 표정도 이해가 된다. 파랑? 파랑으로 해보자. 별로 티도 안 나는 거. 좋아. 아저씨 바퀴 좋아하면 캔간 시리즈 봤어요. 아, 그건 아직 못 봤어요. 대바대에서는 생존자가 살인마를 살인하고 살인마가 생존을 합니다. 어이, 신입. PX에서 양갱은 사왔겠지? 빌아저씨 설정상 이미 감염? 고발연만 안된 걸로 아는데 녹색눈 어때? 녹색눈이 자연스럽겠다. 이 생존자는 살인마의 공격을 흰겨루기로 막아내는 능력이 있을 것 같다. 이놈아, 할배가 완전 사건으로 좀비 다 쓰고 다녔어.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고마워요. 실제로 오랜 구간 다니까 비랄배 많더라. 비랄배가 좀 그게 있어요. 고수가 많아. 녹색 눈이 너의 어머니와 닮았구나. 김도형 거짓말쟁이. 한마바퀴 격투만 알아서 해서 봤는데 티라노가 왜 나와? 왜 공룡 나오니까 간만 아니냐? 응? 이분 요새는 좀비가 아니라 살인마 잡고 다니시던데. 공룡 나오니까 간만 아니냐고. 이 생존자는 살인마를 개구에 구겨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린 그림 닮았어요. 타르코프 대 도끼각은 살아있다 햄스터 그림. 아, 그래요? 야, 생존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판자 내려서 기절하는 것도 해야 한다. 아, 그렇다. 한마바퀴 처음 볼 때 든 의문은 왜 죄다 벗는 걸까 하는 것이었다. 스팀에 손이 더해 지옥이 무료로 뿌리던데 다들 다운 받으십시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정보 비랄베는 미국 공수특전단 그린벨의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이다. 하긴 그래야지 그 정도 무력을 뽐낼 수 있지. 이 레포드에서도 다 때려 죽이잖아.
뭐야 이거? 뭐였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나 복구해야 되는데 이거? 창이 넘어갔어. 그래 티라노까진 재밌다 쳐도 격투 만화에서 컨트롤 윈도우 화살표. 아! 아니 아닌데? 아 여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야 우리 할아버지랑 동기셨구나. 감사합니다. 윈도우 왜 이런 걸 그리는 거야? 윈도우 탭 눌러서 리스트 볼 수 있고 지울 수 있습니다. 어 진짜? 윈도우 탭 눌러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뭐 그렸냐면 백민이 씨 개 무섭잖아. 뭐지? 자 레이아웃 오더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응? 아 일로 옮겼구나. 야 살인마들 너네 어떻게 쟤네들 잡는 거냐? 좀 조정을 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봐봐 지금 반전시켰을 때 좀 이상하잖아. 김도형 팽민이나 비랄배 뒤에 조조의 스탠드처럼 엔티티 그려줄 수 있나요? 내가 보기에 왠 이쪽 눈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 한 이 정도에서 더 파이팅처럼 눈에 초록불 들어온 거 보니 엄청 강해 보임. 한 이 정도. 해서 백민이 이 도준지에서 본 듯한 그림체다. 그리고 지금 눈꼬리가 저쪽에 올라 있잖아. 밸런스를 좀 맞춰야 돼. 이쪽을 아니다. 굳이 맞출 필요 없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서 눌려주고 이 정도 마무리합시다. 좀 무섭긴 하다. 네, 사실 여기다가 이제 좀 눈에다가 이렇게 빛 안광을 넣어주면 좀 이제 살아나 보이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쪽 취향이 부르기 어려운 이름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고 저장을 또 따로 해놔야 되는데 기다려.
그러면 김도형 취향이 죽은 윤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 근육녀였어. 아니요. 제가 짜장면이랑 피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두 개를 섞어서 먹진 않는 것처럼 그런 그건 좀 다른 거라고 봐야겠죠? 천? 아니야. 8, 900, 800 정도. 800 정도. 폴가이츠 소니. 요거는 500 정도? 640. 아, 네, 롱맨시비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도 비빔면과 비빔밥 숟가락을 방송에서 보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성남시청 성지영이란 캐릭터 본 적 있어? 눈이 아주 특이해. 그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 무슨 시청에서 만든 캐릭터인데 약간 맛이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렸던데. 약간 얀데레 그림체? 그런 느낌? 700 정도. 세라핀 그렸으니 세라저분도 그리시죠 깔깔깔. 전당포 사나이란 방송하세요. 김도형 그림이나 작품 팔고 싶은데요. 그게 뭐죠? 전당포 사나이? 아, 방송이요? 그게 뭐죠? 몰라. 그냥 저 왼쪽도 그리자. 전당포에서 작품을 흥정한다고? 모르겠어. 그게 뭔지. 형 오늘 저녁밥은 김치만두야. 빨리 시켜야겠다. 아씨, 우리 동네 배달 안 됐네. 형! 형! 혹시 사이버펑크 더빙 트레일러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그거 나왔다던데? 아저씨는 맨날 어디서 뭘 보길래 유명한 건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똥을 찾아와. 글쎄. 간만이 담배 맛에 하트 눈 된 빌 아저씨 그려주세요. 안 돼요. 아, 네. 판토리 님께서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20년 뒤 자기 모습 그려보기 맞죠? 아니요. 아닌데요. 비코스 이즈 워칭 유. 비코스가 김도를 보고 있다. 어서 도망가. 감사합니다. 천원 그리는 빌한테 김도 줘야지. 빌할 집중하시는 모습이 멋있네요. 나나쿠양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어! 아, 네, 엘라이스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다고 알리세요, 치치엘. 감사합니다. 카페에 올릴게요. 이게 어느 카테고리 올려야 돼? 김도의 일기를 올리자. 김도형, 김도형 형이 그린 거 픽시브에 올려주세요. 아, 전 픽시브가 없습니다. 이제 뭐 블로그에도 올라오긴 해요. 오우 쉣. 전에 그린 거 뭐였지?
쩝대 그린 게 여기 있다. 중구. 아, 네, 아기 꾸꾸님. 동생이 붐 이어폰. 아무튼 무슨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어폰 자체는 잘 되는데 잘 되던 디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어폰 문제가 아닌 게 아닐까요? 뭐 사운드 카드나 그런 걸 의심해 보시는 게. 아, 네, 다하라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맙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들이 그 블로그 가도 있어요. 거기도 종종 올라오거든요. 픽시브에 올려달라고 한 이유가 전 세계 사람들도 알아야 돼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팽민이는 왜 혀를 내밀고 있죠? 주합주합을 하려는 것인가? 이런 거. 열받는 스트리머. 타르코프. 아무튼 열가면은 옛날에 그랬던 것도 있어. 급식 런구. 부금이 뭐였지?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이었지 이게? 지금 플래시가 안 돼서. 진짜 옛날에 그림. 아, 이거 선보니까 알겠다. 이거 코믹 스튜디오로 그린 것 같은데? 그 뭐지? 클립 스튜디오 맞아. 선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따지는 특성이 있지. 비공개 그림들이. 암튼 화장실 갔다 올게요. 슬프다. 저 작품들로 BTS처럼 얼클이 될 수 있는 텐데. BTS. BTS. 아니요. 저는 어둠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겠습니다. 네가 본 걸 우리한테도 보여달라고.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갔다 오겠습니다. 어느 그림 띄워놓고 갈까? 빌. 늠름하다.